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0.13패치 한국서 플래티넘 이상 구간 유저들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 티어리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정복자, 중무, 수호자 등의 변경은 계속해서 넓고 얕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챔피언 성능에 변동이 있을지 볼 필요가 있죠. 티어 배정 근거는 챔피언의 승률, 픽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계에서의 지표입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리스트에 들어오며 궁금해하던 챔프가 리스트에 없다 그러면 픽률 0.5%조차 넘기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탑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50에게 OP 마크를 달아주겠습니다. 그런데 50보다도 볼리베어에 더 눈길이 갑니다. 볼리베어는 이미 10.12패치 때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10.12패치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LCK에서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섭은 선총검에 대한 선택 비중이 높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챔피언 자체의 스펙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룬 역시 살펴보면 집공의 선택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얼건 착취 쪽으로 빌드를 구성하여 라인전을 사고만 없이 보내도 충분히 캐리력이 있는 챔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볼리베어는 픽률 9.5%, 승률 51%를 기록 중이며 밴율은 12%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리우스는 정복자의 변경에 별 타격을 받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픽률 9.4%, 승률 51%를 유지하였죠. 대신 정복자를 메인으로 쓰던 챔프 중 다음 챔피언들의 지표가 하락하였습니다. 표본수와 승률, 그리고 승률 하락폭을 모두 기재해 놓았습니다. 챔피언 중에는 표본수가 적어 승률 하락의 폭이 매우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본인이 플레이하는 챔피언들의 추이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렌은 3티어로, 클레드는 4티어로, 이렐리아도 4티어로, 제이스도 4티어로, 리브는 5티어로 내려갔습니다. 50은 승률이 떨어졌음에도 OP마크를 달고 있다니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탑쪽의 특이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헤카림입니다. 헤카림은 정복자를 메인으로 쓰는 챔프임에도 불구하고 승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률이 더 올랐죠. 저희가 모은 데이터에서도 승률 53.8%를 기록하면서 2티어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복자 최대 스택이 늘어난 건 헤카림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다른 정복자 기반 챔프들이 떨어지면서 반등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탑 워윅은 픽률 0.6%, 승률 54%대를 기록하며 잠깐 2티어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장인 챔프의 표본수가 적은 케이스까지 겹쳤다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살펴보죠. 나르는 이번 패치 버프를 받은 데다가 정복자 기반 챔프들의 너프로 티어가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되던 챔프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픽률 상승에 맞물려 승률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된 나르의 빌드가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르가 가장 많이 드는 룬인 기발은 최악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집공이나 정복자, 착취 중 하나로 선회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해외 데이터를 확인해보아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집공과 착취, 정복자 중 하나로 정석 빌드가 옮겨져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직 나르는 유저들의 연구가 더 필요한 미개발 챔프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공이나 착취를 들고 선모랑 빌드로 라인전 에서 스플릿으로 이어지는 역할들을 맡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탑쪽 꿀챔 확인해 보겠습니다. 50, 헤카림, 뽀삐, 잭스, 카밀 그리고 볼리베어까지 마크를 달아주겠습니다. 헤카림이 이번 패치 새롭게 떠오르는 꿀챔이며 조건부 카밀 그리고 50과 볼베는 꽤 오랫동안 1티어 자리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티어 탑10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렌이 아직도 1티어에 있죠. 이전 하위티어 리스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챔프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10.13패치가 부실골 티어 유저들에게는 영향이 미미했을 수 있겠습니다. 정글은 OP마크를 따로 달아주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곳은 5명의 챔프가 다른 챔프들과 비교하여 압도적인 스펙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특히 항상 그브와 앨리스가 OP 자리를 두고 싸워왔는데 이번 패치 버전 에코 정글이 점수상으로는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매우 무난하면서도 강력한 카드입니다. 게다가 어제 알려드린 만돌 에코 정글도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더 상대하기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니달리는 여전히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티어급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볼리베어와 50은 탑에서도 1티어를 먹었던 챔피언인데 정글에서는 2티어를 먹고 있죠. 챔프 성능 자체가 좋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챔프는 누누와 바이입니다. 먼저 누누는 이전에 알려드린 대로 여진에 기반한 빌드가 안정적이고도 고승률을 뽑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계 누누 장인들 중심으로는 나님
누누 정글이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승률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서 플레이상 구간에서도 난임 누누 정글은 너프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률이 높죠. 그래서 난임 누누 정글은 저희가 관전을 좀 더 진행한 뒤 영상으로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천상계 누누 장인들의 플레이를 관전하며 자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미드 수학 누누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천상계의 미드 누누 유저가 있기도 하죠. 한국서 플레이상 구간에서는 미드 누누의 픽률이 무려 1%까지 기록을 하고 있으며 승률은 46.8% 정도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 초부터 있어왔던 로밍형 미드 누누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숙련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미드 누누의 픽률이 0.3% 부근으로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픽입니다. 바인은 이번 패치 승률이 꽤 올라갔습니다. 한국 서버에서는 픽률 3%, 승률 51.5%로 패치노트 완벽 정리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대로 지표가 형성되었습니다. 2-3티어 경계까지 떡상한 모습이며 참고로 하이티어에서는 픽률 3.5%, 승률 53.4%를 기록 중이니 적극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 올라프와 마이가 이번 패치 정복자 너프의 영향으로 떡락했다 말씀을 드렸었죠. 각각 4티어와 5티어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한국 서버에서는 아무무나 세주아니의 티어가 오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특히 아무무는 전세계 기준 51.6%의 승률, 한국 서버에서는 49%의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온도차가 지역별로 매우 크니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꿀챗마크는 숙련자 한정 니달리에게 우선 달아주고요. 그 뒤를 이어 렉사이, 그브, 에코, 앨리스, 그리고 누누까지 달아주겠습니다. 하위 티어 탑10은 다음과 같습니다. 볼베와 시바나가 1티어까지 들어오는 모습이고 바이가 탑10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크와 워윙 역시 하위 티어에서는 제대로 유저들이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드는 쓸 수 있는 챔피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많아진 느낌입니다. 지금 1티어와 2티어로 나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특패부터 미드 세트까지 어떤 챔프가 미드에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단 탈론부터 봅시다. 정복자가 너프를 먹으면서 탈론에게 치명타가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많은 추측들이 이어졌지만 탈론은 건재했습니다. 픽률 5.9%, 승률 52.7%를 기록 중이죠. 보시면 정복자 선택률이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정복자나 감전이나 승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탈론 유저분들은 쓰시던 대로 쓰셔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카시는 너프를 먹었지만 비슷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스, 제드, 키아나, 파이크, 레넥톤, 세트, 탈론, 판테온 등 AD 미드 챔피언들도 성능이 잘 나오고 있죠. 특히 키아나는 최근 들어 계속 강조드렸던 챔프이기도 합니다. 카사딘의 티어도 굉장히 높습니다. 1티어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픽률 5.8%, 승률 51.6%를 기록하고 있고 LCK에서도 LPL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LPL에서 카사딘은 6승 2패, LCK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할 정도로 조건만 맞으면 최고의 후픽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카사딘 관련 빌드도 기회가 된다면 더 연구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대하였던 미드 룰루와 미드 니코는 픽률과 밴율이 너무 낮아 4티어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룰루는 픽률 0.95%에 승률 51.4%, 니코는 픽률 0.8%에 승률 52.2%로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가능성 있는 픽들도 다른 좋은 미드 카드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밀려난 모습입니다. 4티어가 4티어 같지 않은 것이죠. 즉 최근 들어 이 말을 꽤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미드 유저분들은 본인이 잘하는 챔프를 하시고 내가 캐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져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꿀챔 마크는 갈리오, 판테온, 키아나, 탈론, 트페에게 달아주겠습니다. 모두 활동량이 어마어마한 챔프들이죠. 하위티어 탑10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실히 부실골과 플레이 이상 구간의 미드 생태계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플레이 이상 구간 꿀챔으로 짚어드렸던 챔프 중 트페, 갈리오만이 하위티어 탑10에 들어와 있네요. 부실골 유저분들에게는 에코, 피즈, 애니, 말자, 갈리오가 꿀챔에 더 가까우니 따로 필기해 가세요. 이번 패치 유저들이 가장 궁금해할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거리 대상 중무 너프, 정복자 너프, 메이저 원딜들 너프가 연이어 들어갔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즈리얼의 독주 체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즈리얼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한국섭 기준 픽률 39%, 밴율 50.2%로 여전히 픽밴율이 90% 가까이 기록 중이고 승률은 51.8%를 기록 중입니다. 독주 체제가 더 굳혀진 느낌이죠. 이즈리얼의 3코어 중무 지표도 여전히 좋으니 중무 이즈 그대로 쓰셔도 되며 정복자도 여전히 승률이 좋습니다. 집공 이즈도 약간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집공 이즈 쪽으로 연구를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딜 티어 리스트를 다시 보시면 애쉬가 1.5티어에 들어가 있죠. 이즈와 애쉬 간 격차가 하늘과 땅 사이인데 애쉬와 2티어 챔프 간 격차도 어마어마합니다. 애쉬는 현재 픽률 21%, 밴율 4.2%, 그리고 승률은 52.1%를 기록 중입니다. 이 친구도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정복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물고 들어오는 상체 쪽 챔프들이 정복자 너프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며 라인전 강점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즈리얼 상대로 애쉬를 그냥 뽑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 티어를 마저 보시면 아펠이 그렇게 너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고 떡상한 드레이븐의 진입 그리고 진 또한 버티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패치 2티어에 들어오며 눈길을 끌었던 트위치는 픽률 2.8%의 승률 49%를 기록하며 확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칼날비 선택과 비숙련자들의 합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 기준 트위치는 승률 51.3%를 기록할 정도로 성능이 여전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지표를 보면 집공 쪽을 좀 더 선호하죠. 하지만 한국 섭에서는 칼날비의 비율이 훨씬 높으며 이쪽 지표가 전체 성능을 많이 깎아먹고 있습니다. 한국 섭에서는 트위치의 픽률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많이 좌절하며 다시 픽률이 빠지고 있는 점을 보아 다시 성능을 일정 부분 회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카이사가 3티어 진입, 자야가 4티어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카이사는 톱날 정수 빌드를 통해 좀 더 지표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나는 원딜 쪽 지표가 매우 안 좋으니 서폿으로 계속해서 쓰시길 권장합니다. 꿀챔 마크는 이즈와 애쉬에게만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하위티어 탑10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즈, 애쉬는 어느 티어에서나 가치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 서폿입니다. 쓰레쉬에게 OP마크를 달아주겠습니다. 유미가 떡락하여 단번에 4티어까지 내려가니 자연스레 쓰레쉬가 OP마크를 되찾아왔네요. 쓰레쉬와 바드는 2티어 챔프들과 비교하여 어나더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티어 라인을 보시면 룰루 서폿의 약진 그리고 최근 LCK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판테온 서폿까지 챙겨봐주세요. 판테온 서폿은 꽤나 오랫동안 2티어를 유지하고 있죠. 수호자 기반의 서폿들인 타릭, 브라움, 라칸 같은 챔프들은 모두 4티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타릭은 그래도 2티어 근처에 꾸준히 들어갔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한 방에 훅 가버렸네요. 레오나도 알게 모르게 3티어까지 내려가 있는 반면 노틸러스는 반대로 2티어에 진입해 있습니다. 카이사 노틸 조합이 다시 떠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짚어볼 포인트는 없습니다. 유티폿이 원래도 강세였는데 유미가 떡락한 것을 제외한다면 더 2티어 라인을 굳건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유미는 이번 너프 때문에 픽률 9.6% 승률 43.8%까지 내려갔습니다. 제대로 떡락하였고 라이엇이 보상 버프를 줘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너무 심했죠. 꿀챔 마크는 바드, 쓰레쉬, 룰루, 판테온, 카르마에게 달아주겠습니다. 모두 좋은 챔프들입니다. 룰루와 카르마는 확실히 이번 패치 더 탄력을 받은 느낌입니다. 하위 티어 탑 10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이 세나가 가장 좋은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나 비원딜 조합을 한번 시도해보시고요. 그리고 자이라의 지표가 저번보다 더 좋아졌으며 럭포터와 스웨인 서폿 등 딜포터들이 하위 티어에서는 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13 패치 PS표 티어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변화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복자 관련 지표는 다시 한번 내가 사용하는 챔피언에 맞추어 고민을 해보시고 협곡에 들어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